할렐루야! 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갇히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이제 사명으로 길이 열린 말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 두 분을 뽑으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와 세문안교회와 정말 수많은 한국의 의료 선교, 학원 선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사무엘 오스틴 마페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파송된 것은 1890년 1월이었습니다. 26살의 날에 마포 강변에 이제 도착해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평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이제 후에 장대영 교회가 됐는데 그것을 설립을 하시죠. 그리고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를 1000개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300개의 학교를 세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감이 안 오죠. 그 정도 어마어마한 적적을 남기고 이분이 1901년에 평양에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 마페 선교사님의 제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분이 초대 교장으로 있으시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양육하게 되고 민족의 선각자들, 독립운동가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길선주, 이기풍, 최권능, 한석진, 주기철, 김익두, 손양원, 한경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분은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이 4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36년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가방 두 개만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미국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겨 돌아가셔서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2006년에 한국으로 유해가 송환돼서 장로 신학대학에 지금 교정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46년의 사역이거든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분이 교회를 1000개를 설립을 하고 학교를 300개를 세우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우리 한 사람의 짧은 생애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신기하죠. 이분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딱 결심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거기에 헌신한 것이 한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완전히 각성시키고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복받은 민족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가장 성공했던,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두개파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정치 권력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앞길을 다 막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는 엄청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잡아 가두고 그 당시에 가장 하류층이었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던 사도들, 그 제자들은 뭐 직업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였고 가장 큰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고, 근데 놀랍게 그들의 삶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세계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기리고 있죠. 피터, 제임스, 존, 매스유, 전부 다 뭐예요? 그 제자들,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인물들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현장 속에서도 증거가 되고 성경의 말씀에도 증거가 되다시피 세상적인 어떤 성공으로도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삶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가 속한 민족이 새로워지고요. 역사의 길이길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인생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뭔가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어때요? 세상적인 모든 성공을 이룬다고 한들 사멜 오스틴 모펜 목사님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역사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은요 정말 그 시대를 바꾸는, 아니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명이 뭔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핍박받고 버림받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유함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함을 주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왜 위대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폭이 아주 크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말씀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자유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갇혔던 인생, 그리고 자유를 잃었던 인생이 놀랍게도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갇힌 존재들이죠. 세속적인 가치에, 또 육체적인 욕망에, 그리고 죄악의 정죄감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내서 자유케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인생이 확 바뀌는, 풀어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유케 된 그 삶을 통해서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케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서 감옥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20절에 성전에 가서 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람을 뭐 하라고 구해줬죠? 자유케 했어요? 자유케 된 목적이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자유를 얻고 말씀을 위하여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자유로웠고 자유를 얻은 이유도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가치로 둘 때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진짜 자유를 얻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래요. 인생의 꿈이 뭘까?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러한 개념 자체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갇혀있지 않고 풀어져 있으면 자유로우면, 갇혀있는 상태는 자유를 잃어버린 게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갇혀있어도 괜찮고 자유롭게 돼도 괜찮은 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래요. 말씀 때문에 갇혔어요? 말씀을 위하여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전에서 잡혔는데 또 다시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자유의 문제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도 괜찮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친척이나 누가 그 구속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TV에서도 그렇지만 구속이 된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지금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요점이 뭐예요? 감옥에 나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게 뭐를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냥 감옥에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좀 몸을 자유케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주사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게 없어. 이 말씀 때문에 갇혔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자유와 전혀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세상 모든 억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중세의 그 타락한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찰스 5세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찰스 5세가 경고를 합니다. 너가 쓴 모든 책을 불사르든지 아니면 너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가 감히 교황을 모독하는 글들을 쓰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루터가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고 내일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서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찰스 오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니까 내가 불사름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하게 간직하면요,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는, 규정화되지 않는 아주 폭이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거. 왜요?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유함을 만약에 지금 이 나이 때 누린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굉장히 폭이 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약성경을 선생님이 이제 읽으라고 해서 읽다가요, 처음에 아주 질려갖고 혼났어요. 낳고 하니까 이게 산부인과도 아니고 왜 이러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읽으니까 말씀이 좋은데, 또 이상한 것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었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졸았나 하고 다음에 누가복음 읽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이상했어요. 이 성경책 이상하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신학생에 대해서 그걸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묘사를 했을까? 어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해한 건 이런 거예요.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 이슬람 교도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 자기네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읽게 하면 처음 마디부터서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세계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슬람의 조상이거든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네, 아브라함의 복음이구나 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읽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이 5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경전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경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자네들 바꾸긴 하지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5부작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그대로 이게 깊이 있게 해석하는 형식으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그 카톨릭 전통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마리아 숭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서를 제시해 주면 그게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흥미를 가지고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의 종교들 굉장히 깊은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철학 같은 느낌이 들죠.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을 읽으라 그러면은 맨 낳고 족보가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속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제시하면요, 요한복음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심오한 철학적인 개념들이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관념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이 아주 적중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도 없죠. 막 철학적인 깊이 있는 뭐 이런 토론도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갖고 그리고 좋은 말씀하고 기적 일으키고 불쌍한 사람 살리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면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놀라운 복음이 정말 짧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폭이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로, 또 자유한 자유인에게는 내가 자유인으로, 종에게는 종과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폭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스타일이나 어떤 일정한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으로 폭이 큰 사람이 돼서 온 세상을 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이 넓은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참으로 자유를 얻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삶을 위대하게 하는가? 그건 담대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마태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그 작은 짧은 인생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요 사람이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는 굉장히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 잡아오라 하니, 벌써 나가고 없는데 잡아오라 그래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을 감옥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시를 받고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바로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마어마한 담력이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자기네들 잡아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그냥 본거지예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죄사자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놀랍게 죽으면 죽으리라, 잡히면 잡히리라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자기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도들은 도대체 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받게 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권력자들에 의한 건데, 또 뻔히 체포될 줄 알면서도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담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있는 삶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뭐를 얻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돈이든 뭐 집이나 차든 먹을 거든 명예든 권세든요,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는데 내 생명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내 생명을 이거 얻으려다가 잃어버리면 내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명보다 훨씬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투자한다면 내 생명이 아깝지 않는 것이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럼 천하보다 더 영구적이고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잠깐 풀의 꽃처럼 반짝 화려하게 피다가 말라 없어질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낸다면, 그 말씀을 얻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 소진된다면 그 생명은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영원하지 못한 허망한 것, 내 생명보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으니까 너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는 인류를 구원할 이 진리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친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평가가 부질없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로버트 알링턴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지독할 정도로 구두쇠인 거예요. 수전노예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너무너무 구차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선교사님들과 오가는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영국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이교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즐거이 마루를 침대 삼고 상자를 의자와 식탁으로 삼아 단칸방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이요, 콩고에 가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자고 상자를 책상이나 식탁으로 삼고 간신히 목숨이 10명 될 정도만 먹고 살면서
돈을 절약하고 절약한 그 모든 것을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구두쇠라고 놀리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고 시간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모든 욕망과 즐기는 것과 세상적인 명성을 다 끊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생명과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아까 말했던 마태 선교사님이나 이 제자들이 위대하냐면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사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따라서, 다시 말해 사명을 이루는 삶이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사내들이 공의회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초청하고 백성들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으로 하자면 그대로 국회 청문회입니다. 감옥에 가서 그 사도들을 잡아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게 21절에 나와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닫혀있고 간수들도 있는데 안에 사도들이 없죠.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탈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뭐 진리 어쩌고 하더니 다 겁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진리를 입증할 능력이 없고 그 거짓된 것이 폭로할까 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 할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잡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프로 자유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이들은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제일 큰 소원이 빨리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지트로부터 제일 멀리 도망가야 다시 안 잡힐 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사역과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이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이거 목숨을 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그 모든 학문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그 광경을 보고서 야, 이 도망도 안 가고 그런 것을 보고서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 그걸 안 거죠, 그죠? 이 사람들 혹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한지 모르겠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을 39절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다시 말하세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목숨을 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명을 준 것 같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명자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그런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사자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가장 소중한 인생의 사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동안 우리가 우리 영역을 확장하자 하고 열심히 막 복음을 갑자기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이 못다한 사명 우리가 대신 감당해 주자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악한 뜻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나한테 악한 뜻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생명의 말씀이 뭔데? 지금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걸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하려고 지금 잡혀 들어갈 각오를 하고 채찍에 맞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이 말씀 전하는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이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생긴 게 어때요? 무신론자도 생겼죠. 인상 보세요. 이탈리아 소설가이고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 파피니 어머니에게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인육을 먹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아들이 무신론자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살려야 되겠는데 인육을 먹여야 살린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떼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기적처럼 아들의 병이 호전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다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해준 그 고기가 자기를 살린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것 먹고 나서부터 회복이 되는 게 느껴지니까 어느 날 더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해갖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고기가 저 병을 낫게 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가 막힐 일이지. 어머니가요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다른쪽 허벅지에 살을 도려내다가 그만 동맥을 절단했어요. 피가 철철 나면서 쇼크로 죽을 지경에 의식을 잃어버렸죠. 아들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밖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피 터져야 된 채로 막 다 죽어가시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허벅지 살이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어머니 지난번에 준 그 살도 어머니 살이었습니까?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울면서 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 소리에 의식을 잃었던 어머니가 잠깐 깨어나요. 그리고 좀 이따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의식이 잠깐 든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겨져 나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파피니가요, 어머니가 마지막 자기 살과 피로 입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영원토록 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작가가 돼갖고요, 예수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또 떡과 포도주 이런 소설을 쓰고 이런 책을 쓰게 돼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작사, 소설가 중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이 구속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가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담력을 얻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천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도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역사의 흐름이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들이 세상을 바꿨구나. 루터, 그 당시에 교황의 저주를 받아 죽을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꾼이고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다시 내 인생 어떤 것에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참으로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길밖에 없을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위대해지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체적으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에 얽매이면서 살았나요?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움켜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했고 나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위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듭난 삶,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가 세상에 어떤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권력과 명예와 부가 과연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인생이 정말 위대했느냐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